자, 오늘은 AX100 카메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X100의 메뉴 설명. 메뉴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촬영 모드와 화질 체크, 이거 중요하셔야 되고, 카메라 마이크 선택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촬영 모드는 동영상 모드냐 사진 모드냐 그겁니다. 동영상 모드를 일반적으로 쓰면 되죠.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촬영 모드에서는 동영상이나 사진, 동영상 선택해 주시면 되고, 카메라 마이크는 선택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시면은 화이트 밸런스를 자동으로 쓸 건가 수동으로 쓸 건가 이렇게 선택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바탕 화면의 색이 좀 바뀌죠. 이렇게 선택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자동으로 쓰면은 무난합니다. 스포트 노출계, 초점, 스포트 노출계, 스포트 초점 모두 자동으로 쓰면은 무난하고요. 노출도 자동으로 쓰는 게 무난하죠. 초점도 그렇습니다. 자동 노출 시프트 한번 들어가 보면은 켜거나 끄거나 보시면은 로룩스 켬 촛불이 옆에 있죠. 어두울 때 촬영하는 기능입니다. 사진 효과 일반적으로 많이 안 쓰죠. 사진 효과 들어가 보면은 다양하니 선택해서 쓸 수 있습니다. 안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네마톤 영화 분위기로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택하면은 영화 분위기가 되죠. 스터디샷 활성화시키면은 흔들리는 것, 들고 촬영할 때 흔들리는 것을 어느 정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줌도 끄거나 켜거나 해서 줌 배율을 확대시킬 수 있지만은 화질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동 역광, 밝은 불빛이 화면상에 들어올 때 자동 역광을 켜서 어두워지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이얼 설정은 노출로 되어 있고요. 나이트샷 조명은 켬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명이 없는 상태로 촬영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얼굴 인식은 자동이고 스마일 인식 감도는 보통 스마일로 해뒀습니다. 내 음성 취소 여기 버튼에가 있는데요. 내가 말하는 것을 소리를 크게 들어가지 않게끔 해주는 기능입니다. 앞에서 오는 소리는 렌즈 쪽에서 오는 소리는 잘 받아들이고 내가 하는 말은 강하지 않게 들어가게끔 내장 줌 마이크는 끈 상태입니다. 마이크를 줌을 작용시키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바람소리 감소 자동으로 바람소리 감소하게 할 수 있는데 꺼진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람소리가 약하게 들어가게끔 할 수가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음질이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오디오 녹음 레벨은 자동. 나머지는 크게 뭐 의식 안 해도 되겠습니다. 피킹도 끈 상태로 쓰는 게 크게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화질과 크기 제일 위에 보면은 녹화 모드 해가지고 100MB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MB가 아닌 60MB가 또 있습니다. 60MB로 해도 4K 기록을 할 수 있지만은
100메가보다는 화질이 떨어지죠. 프레임 속도는 30프레임 아니면 24프레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30프레임을 많이 사용합니다. 듀얼 비디오 녹화는 동영상 촬영 중에 사진을 찍는 기능을 살릴 건가 죽일 건가 하는 겁니다. 파일 형식은 XAVC 4K, 4K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HD로 선택할 수도 있죠. 이미지 크기는 20메가.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고, 재생 기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죠. 편집 복사.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설정 가보면은, 미디어 정보에서 메모리 카드. 이렇게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화 할 수 있고, 데이터 복구. 여러 가지 있는데, 음량 설정 한번 가볼까요? 음량을 이렇게 크게 듣든지 작게 듣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좀 크게 해놨습니다. 음악 비우기, 음악 다운로드. 여러 가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비품, 모니터 밝기, 표시 설정, 비행기 모드, 녹화 램프를 켜든지 끄든지 촬영했을 때 불이 들어오게 하든지 그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켜놓고 쓰죠. 리모컨을 쓸 건가 말 건가, 언어 선택하는 거, 배터리 정보 절전 초기화, 날짜 시각 설정할 수 있고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다시 한번 보면은 촬영 모드에서는 동영상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카메라 마이크에서는 여러 가지 있는데, 스터디샷은 활성화 시켜주는 게 좋고, 디지털 줌은 일반적으로 끄는 게 무난합니다. 사진 효과 필요 없고, 시네마톤도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노출은 자동이 좋고요. 초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이트 밸런스 자동.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화질은 100메가로 선택하는 게 좋고요. 100메가 선택하기 위해서는 SD카드가 U3 이상이면 됩니다. U3 표시가 되어 있는 SD카드를 쓰시면은 100메가로 선택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U3가 아니면은 60메가만 된다든지 HD만 된다든지 그렇게 됩니다. 파일 형식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4K를 촬영해야 되는데 AVC-HD라든지 XAVCS HD로 선택되어 있다면은 HD 기록이 되고 4K 기록이 안 됩니다. 이렇게 OK 하면 안 되고 XAVC OK에서 OK 해줘야만 4K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메뉴 선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메뉴 선택. 여기 화면을 한번 나가볼까요? 다시 껐다 켜도 되고, 파워가 여기 있으니까 껐다 켜도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메뉴, 촬영 대기. 이거는 배터리 사용 시간 표시입니다.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17분을 더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이고, 이거는 이제 효과 주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효과 줄 수 있는 거고, 효과는 선택을 않겠습니다. 이거는 듀얼 비디오 녹화니까
겸금 뭐 관계 없습니다. 비디오 촬영할 때 사진을 찍을 건가 말 건가입니다. 요거는 포커스를 자동으로 쓸 건가 말 건가. 요거는 재생 기능. 보시면은 배터리 시간, 메모리 사용 시간이 됩니다. 4K를 선택하느냐, HD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메모리라도 사용 시간이 달라지죠.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4K 30프레임 100MB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동영상 모드로 선택되어 있다 그 말이고, 이거는 인텔리젠트 자동이다 그 말이고, 이거는 오디오 레벨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수동으로 선택할 수 있죠. 앞에 수동으로 매뉴얼로 선택하면은 여기가 활성화된 다음에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매뉴얼을 누르면은, 매뉴얼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활성화가 되죠. 여기서 이렇게 달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셔터 스피드로 누르고 해줄 수 있고, 게인으로 해줄 수가 있고, 아이리스로 해줄 수가 있고 그럽니다. 아이리스를 누르면 아이리스. 이거는 지금 선택이 안 됐죠? 이렇게 하면 선택이 되고, 게인을 누르면은 게인 선택이 되고, 셔터를 누르면은 셔터가 선택이 되고 그럽니다. 이게 활성화되어야만 이렇게 컨트롤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셔터에서 게인을 선택하면 셔터는 선택이 취소가 됩니다. 아이리스를 선택하면 나머지는 취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죠. 자, 오늘은 메뉴 선택, AX100, 소니 캠코더 AX100의 메뉴 선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